하나, 둘, 셋. 대구 형제가. 형제가. 자, 오늘도 저희는 맛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쉬면 안 돼.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야지. 그렇죠. 오늘은 정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을 수 없는 맛집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의 맛집은 동성로 상봉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찐 맛집입니다. 자갈이 깔린 넓은 마당에 야외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과 술을 함께 마시는 곳, 바로 내당동에 위치한 궁전 숯불 닭갈비입니다. 특히 이날은 비가 와서 운치가 더 좋았죠. 죽여줬습니다, 완전히. 비도 오고 그래서 너 네 생각. 누구 생각이 나죠? 제 생각 하셨나요, 혹시? 이러면 난 좀 곤란해져. 참고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당역보다는 방곡의 역과 가까우니 참고해주세요. 자, 메뉴판입니다. 단골분들은 붕장어 몸통 혹은 꼼장어로 식사를 먼저 하시고 술로 넘어가서는 오징어 바베큐를 주문해서 안주로 드신다고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징어 바베큐가 생소해서 잘 시키지 않으시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꼭 시켜보세요. 저희는 근데 오징어 바베큐를 굳이 시켜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서로 맞은편 오징어가 있어 버리니까. 오징어 두 마리가 이미 대기를 타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바로 술을 달릴 예정이라서 붕장어 몸통 한 개와 오징어 바베큐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이 집은 대부분의 메뉴가 양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뻘건 양념과 석쇠가 만나서 어떤 불향까지 입혀지면 와우, 맛은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먼저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조촐한 밑반찬이지만 있을 건 있는 밑반찬이네요. 밑반찬이 나올 때 요 양념장이 같이 나오는데 매콤한 소스이니까 매운 것 못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참고로 밑반찬들은 셀프로 편안하게 가져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걸을 때 들리는 자갈 소리도 듣기 좋네요. 근데 TV 앞에 붙은 셀프 코너는 무슨 코너인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TV 채널을 셀프로 바꾸는다는 건가? 네, 이걸 바꾸자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못 바꿨어요. 기다리던 붕장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흡족했는데요. 새빨간 양념을 보자마자 침샘이 벌써 터져버렸습니다. 아, 이건 못 버티지. 항상 이 껍질 있는 부분으로 구워야 됩니다. 불판에 올린 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붕장어가 익어가면서 도톰하게 말려 올라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말리기 전에 미리 석쇠를 하나 더 붕장어 위에 올려주고 구워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 가서 잘 몰랐네요. 저희가 그냥 굽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놀래서 막 호다다닥 달려오시더라고요. 제주에 처음 오셨어요? 네. 네네. 그거 살이 통실통실하게 벌써 식감이 기대되는데요. 먹어볼게요. 일단 안하고. 안하고 아니죠. 붕장어. 네. 냄새가 벌써 매워 지금. 소스 없이 먹을게요. 와, 일단 그 껍질에 고소함이 먼저 들어오고 매콤함이 처음 먹었을 때 안 매운데 싶은데 뒤에 가고 오는 매콤함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맵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앞에 계신 분은 먹으면은 즉사할 수 있다고.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먹어볼게요. 와, 됐다. 매운데 와, 진짜 그 고소함이랑 매움이랑 같이 섞이면서 맛있게 맵다. 고소한 깨를 막 고소하게 막 아바바박 넣는 느낌. 와, 진짜 맵다. 아이, 맛있다. 할매 안하고를 저희가 최근에 먹었잖아요. 저게 이제 호일을 깔고 구우니까 그 양념이 좀 수증기가 있어서 붕장어가 좀 부들부들한 식감이 좀 대표적이었다면 여기는 먹어보니까 석쇠에 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분기는 조금 적어. 와우, 수분기는 조금 적은데 좀 더 고소한 맛이 더 그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약간 식감이 좀 좋고 여기는 뭔가 고소한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긴 뼈 발라 먹는 재미. 거긴 또 풍경이 재밌으니까. 여기도 풍경이 재밌어. 밑에 자갈 참 미쳐나 저를 찍지 마시고 자갈을 찍어주십시오. 붕장어는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정말 좋았는데요. 배 채우기에도 좋았지만 역시나 술이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콤한 맛이 강해서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마요네즈가 기본찬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매운 걸 잘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운 소스도 듬뿍 찍어서 드시면 취향 저격이겠죠. 그렇지만 소스 너무 많이 찍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듬뿍 찍어가지고. 와, 나는 지금 강인한 남자니까 이런 거 무섭지 않아 나.
붕장어의 경우 석쇠에 구울 때 너무 오래 구우시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터벅한 식감에 드시게 되니 조금 덜 굽고 사이드에 배치하고 조금씩 구워 드시는 게 초보자분들에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오래 놔두시는 것보다 후다닥 빨리 먹어 치우시는 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붕장어와 배추쌈 요거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양념의 매운맛을 탁 잡아주고 붕장어의 고소함을 더 증가시켜주는데 조합이 좋았습니다. 이거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배추쌈. 네, 바로 제 평가를 보시죠. 와, 이거다. 이 배추 식감이랑 안하고 식감이 딱 섞이면서 약간 배추 달달한 맛과 그 안하고 고소한 맛이 섞여가지고 식감도 예술인데 미쳤다. 아, 근데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먹으니까 하나 더 먹어도 돼. 다음으로 안주 에이스 오징어 바베큐가 나왔습니다. 살짝은 생소할 수 있는 음식인데 이미 비주얼에서 먹고 들어가네요. 불판에 싹 올리면 이 양념이 불과 만나면서 매콤한 향을 뿜어대는데 합격. 이거는 거의 뭐 장원 급제야. 향부터 벌써 맛있습니다. 아,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뭐라 해야 되냐. 이거 뭔가 새로운 신세계를 만난 느낌. 이거 맛있겠다. 매콤하시고 그냥 먹어야 돼. 이거는 이런 거는 맛있어. 오징어도 붕장어와 마찬가지로 그냥 굽다 보면 몸이 동그랗게 말리기 때문에 오징어가 말리기 전에 미리 석쇠로 눌러 구워주세요. 오징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재밌는 식감이 기대가 되고 겉에 코팅된 매콤한 양념과 오징어의 조화도 기대가 됩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오징어도 바로 소스에 찍어서 먹어봤습니다. 야, 보기만 해도 인기 쫙 끓는다. 오징어. 이 양념에 이 숯 뿌리면 신발 구워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붕장어보다 덜 매워. 불량이 오른쪽을 딱 때리고 그리고 탱그라미 내 혀를 팍 때리니까 거의 꼬꾸라지겠어. 일단 식감 너무 좋고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맛이 있네. 오징어가 살짝 덜 매운 게 붕장어는 살짝 그 퍼석퍼석해지면서 양념이 좀 침투가 됐는데 맞아. 오징어는 이게 살이 맨들맨들하니까 양념이 그렇게 침투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아까보다는 양념이 덜 순한 느낌? 그래서 소스랑 같이 먹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 정도 맵기 정도 먹는 사람들은 앞에 맞아. 계신 분들은 이제 물에 말아드시고 아니 맛있어. 하나도 안 매워. 맛있죠? 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통통한 식감이 너무 좋고 오징어라는 안주 자체가 술이랑 영혼의 파트너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렇죠. 안주로 오징어 바베큐를 먹고 또 맞은편에서 오징어를 또 보고 마시니까 날밤 깔 뻔했어. 24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네, 오늘은 발 밑에는 자갈, 목 위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궁전 숯불 닭갈비, 야외에서 정신없이 술과 안주를 즐겼는데요. 날이 곧 더워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 맛집 인정입니다. 이상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맛집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아유, 오징어 탄다. 아이고 빨리 딥, 아니, 탄다 딥이라. 아니 형님, 태양에 많이 가지 마십시오. 타겠다. 지금 뭐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낫고 있어요.